최근에 술 먹고 들어온 날 홈캠으로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밖에서 술을 못 먹게 하면 집 안에서 먹으면 된다. 근데 집 안에서 먹으면은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다가 포차를 만들면 되겠구나. 베란다 포차 만들기. 네, 포차 만들기에 쓰일 재료들을 사러 이케아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가운 얼굴이 있죠, 옆에. 얼굴을 안 보여줄 건데 반가운 얼굴이라 하면. 반가운 몸이 있죠. 간만에 등장한 샘과 함께 부지런히 달려 이케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이케아 왔으니까 밥부터 먹고 그다음에 좀 차근차근 살 것들 해봅시다. 아침부터 굶으며 왔기 때문에 우선 식당부터 들렀습니다. 오, 뭔가 막혀있어. 뭔가 잘못된 듯 합니다. 아니 봐봐, 야 여기서 읽는 건데. 아, 이쪽으로 놔야 하는데 누가 뒤집어 놨나 봅니다. 다행히 정상 운영 중이네요. 그렇게 고슬고슬한 김치볶음밥과 농후해 보이는 까르보나라, 윤기가 흐르다 못해 질질새는 닭스테이크를 시켜. 좋아. 미쳤다. 태생부터 핫사인 둘이라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손으로 먹을까? 그러게요. 우리 여기 앉아 있으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주문하는데 조금 긴장해서 포크 가져오는 것도 잊었네요. 야 진짜 개찐따 같아. 자, 갈 길이 머니 얼른 먹어봅시다. 오, 여기 좀 많이. 슈퍼가 생각보다 많이 푹신푹신하네요. 맛있게 먹는 주문 하나요? 해볼까? 오이시쿠나. 아이, 부끄러워?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게 맞습니다. 그래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이후 빠르게 음식들을 섭취해주고. 자, 이제 밥 다 먹었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물품들 사봅시다. 포장마차 하면은 살 거 뭐 있죠? 혹시 포장마차 하면 전등이죠? 그러면은 전등 코너로 바로 가자. 그런데 전등 코너로 가는 길에 제 눈길을 끄는 아이템을 하나 발견합니다. 빡게스에다가 얼음 담아가지고 소주랑 맥주 이렇게 딱 주지 않나? 이런 느낌의 빡게스가 생각나서 이거다 싶어 하나 담았습니다. 그 뒤 딱 포차 감성의 조명을 발견해서 담아주고, 설치 장소가 베란다이다 보니 발바닥이 차가워질 걸 대비해 인공잔디 같은 타일을 찾아봤는데 이게 6만원? 잠깐만, 그러면 이게 한 4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이소로 왔습니다. 3천원. 한장에 3천원이지만 이케아에 비하면 선녀라 이걸로 구입하려 하는데 매장의 재고가 5개뿐이라 여기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김한혜가 외출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쪼들릴 필요 없이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쓰레기통은 뭐죠? 짜자잔. 2단계 3시간 동안 쇼핑한 전부? 이제 공사 위치로 가봅시다. 여기다가 포장마차 만들 거거든요 지금. 여기요? 예. 죽어 형님. 지난번 영상 댓글을 보니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다. 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이번엔 과감히 질러보려 합니다. 우선 이사할 때 박아놨던 묵은 짐들을 모두 빼내주고 아주 깔끔해졌네요. 이제 포차에 필요한 장비인데 여기다 넣어놨죠. 포차용 탁상과 의자입니다. 김한혜 몰래 이쪽에 옮겨놓는 과정이 흡사 미션 임파서블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걸리지 않았으니 다행이네요. 이 밑에 있는 게 포차용 의자고 얘가 대망의 탁자입니다. 탁자! 보는 거죠? 네?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거 일단 여기 이제 세워놓고 이제 카메라는 세워놓고 본격적으로 포차 만들기에 돌입해보죠. 이거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안 건드리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할 일이 뭐 있나요? 우리 오늘은 여기서 평생 있어야 되는데? 가위! 칼 가져올게요, 칼. 눈 바로 나갈 일이 생겼네요. 바로 나갈 일. 다시 와서 카메라 잘 세워두고 본격적으로 포차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포차의 아이덴티티인 타포린을 꺼내고 포스터! 예! 예, 베베! 포차의 꽃, 유누님 포스터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예! 야, 근데 잔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포차는 역시 아이유죠. 그리고 감성 디지는 초록색 그릇에 플라스틱 테이블, 쌈마이 원형 의자도 언박싱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수량을 좀 잘못 시킨 듯 합니다. 이게 겹쳐놔! 다다 익선이거든. 기분이 좋다 보니 잘못 시키든 말든 그저 긍정적이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타포린을 벽면에 붙여주도록 합시다. 설치가 좀 빡세겠는데 쇼? 타포린 고리를 걸만한 곳이 없어서 블라인드에다가 걸어봤는데 이거 참 찰떡이네요. 그렇게 마지막 고리까지 걸어 앞면을 마무리하고 옆면은 고리를 걸 곳이 마땅치 않으니 테이프로 잘 붙여 마무리해줍니다. 실상 풀까요? 네, 핍시다. 탁상 피기 전부터 바닥부터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하죠. 이 바닥에 있는 것들 봐. 씨, 짐승 새끼야. 털갈인데 털갈. 발 치워 임마. 아유. 저 톤으로 화내면서 청소하면 이상하리 많지 청소가 더 잘 되더라고요. 여튼 깔끔하게 지워준 뒤 탁상을 펴줬습니다. 와우. 캬, 분위기 좋네요. 이제 이 포차 감성을 마무리 지을 감성적인 조명만 설치해주면 불 켜주세요. 하나 둘 셋. 얘 진짜 괜찮은데? 진짜 포장마차다. 여기에 덤으로 받은 꼬마 전구까지 달아주면 우와! 분위기는 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 글씨 잘 쓰냐? 똑같이 메뉴판을 써야 하는데 둘 다 글씨를 더럽게 못 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 번씩 쓰고 더 잘 쓴 글씨를 선택하기로 했는데
일단 얘 건 못 쓰겠네요. 어 근데 느낌 있지 않아? 에이 좋아 내가 써볼게. 제 글씨를 보곤 자신감을 얻었는지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쌤씨. 얘 건 더 못 쓰겠네요. 와 진짜 못 쓴다. 이거 등에는 뭐 이상가족 쌍봉하기 일부 직전이다. 야 이거야. 나 돌려봐. 야 이게 낫지. 이게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한석봉 선생님이 보면 욱해서 뺨 때릴 만한 수준이긴 하네요. 다음은 골뱅이를 쓸 차례인데 글씨로 사람 웃기기 쉽지 않은데 이 어려운 걸 해내네요. 그 오버워치 버그 맥클리 얼굴 쭉 늘어나는 그거 알아? 괜찮다 싶기도 하고 괜찮, 이렇게 갑시다. 괜찮, 아,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포차에 없어서는 안 될 메뉴죠. 와 진짜 한 방에 끝냈다. 잘했는데? 적도 인정할 만한 명필이네요. 이제 글씨로 사람 웃기는 분의 어묵탕 보시겠습니다. 왜? 괜찮잖아? 이건 진짜 억지 다 빼고 엄묵탕으로 읽히네요. 그리고 고심 끝에 나온 마지막 메뉴. 아, 귀여운 거 아예 그런 거 하나 넣을까? 솜사탕 이런 거. 김딸 전용 메뉴. 그래 솜사탕. 와. 괜찮지? 크다.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좋아요. 붙여봅시다. 그렇게 써놓은 메뉴들을 붙이려는 찰나 호감인데요? 생각보다 쿨 뱅이가 상당히 호감상이라 결국 저 녀석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와 좋다. 대강 메뉴판들을 다 붙여주고 활용점정인 이윤우님 포스터까지 붙여주면 드디어 포장마차 완성됐다. 밖에서 불 끄고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와 아침도 이런 분위기인데. 다 만들고 나니 잊고 있던 허기짐이 몰려와서 떡순티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초록색 접시에 이쁘게 담아 포차에 들고 와 먹어주면 감성 끝이네요. 일단 야 한 잔 마셔. 술 퍼마시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니 기분이라도 내려고 매실로 잔을 채웠습니다. 이야야! 이야야! 진짜 조만간 회에 소주 각이다 여긴. 맛있게 먹는 주문 해야죠. 오이 식구나래? 아까 왜 이렇게 안 했어? 그렇게 쓸데없는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올 줄 알았던 김한혜가 돌아왔습니다. 왜 저녁에 온다며? 아니 여기 데려와야 되는데 폰을 안 받으니까. 촬영 중이라 벨소리가 무음으로 들렸나 봅니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임마. 술도 먹는 거야? 같이 먹을래? 이렇게 된 거 정면으로 부딪혀 봅시다. 의자 4개 있어. 이거 오늘 촬영하는 거지? 네, 씨알도 안 먹히네요. 아무튼 오늘 급하게 엔딩각을 잡는 남편. 빡치신 거 아니에요? 350% 빡쳤네요. 아직 안 꺼. 뭔가 이 카메라를 끄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끄기에 망설여집니다. 우와! 완벽한데? 완벽한데? 저건 상자를 만든 거야? 어 맞아. 이 의자 머미가 또 샀습니다. 다행히 매점이 반응이 좋아서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